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어제 조금씩 내리던 비가 밤에 여기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밤에 온 비로 예쁜 물방울들이 맺혀져 있게 되네요. 그래서 이 물방울들을 제가 오늘 잡아봅니다. 여기 자귀나무 며칠 전에 보여드렸더니 자귀나무 꽃들이 비를 맞아가지고 미워졌어요. 많이 미워졌죠? 다시 피는 아이들은 이제 예뻐지겠지만, 이 아이 꽃잎들이 워낙 여리여리해서 비에 젖어가지고, 미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들, 빗방울들이 참 예쁘죠? 이 자귀나무 잎의 색이 이런 빛도 띄우네요. 마치 무늬종 마냥. 이 밑에는 쇠더미 자리하고 있어요. 쇠더미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가 쇠더미라는 거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영상을 올리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아이가 쇠더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아이도 제가 이름은 몰라요. 다육이 이름을. 근데 이렇게 예쁜 물방울을 머금고 있습니다. 거미줄에 맺혀진 이 물방울들. 물방울 안방인가 봐요. 이 거미줄 가지고 줄넘기 할까요? 여기 중국 매미, 새끼 매미가 있네요. 저 아이들을 제가 볼 때마다 잡아주고 있지만, 그 많은 개체수를 다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이 아이는 사과같이 생겼죠? 사과가 아니고 명자 열매입니다. 여러 애가 달렸었는데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한 아이만 컸어요. 영락없이 사과네요. 이렇게 보니까 부사나 국광 그런 쪽의 사과 같은 모습이네요. 또 여기 제가 석곡 종류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은 모르는데 꽃봉오리를 맺고 있고 또 물방울까지 이렇게 맺혀 있고 예쁜 모습 그쵸. 또 이쪽에 또한 아이가 꽃봉오리를 맺고 있어요. 이 아이도 이름은 제가 역시 모릅니다. 그냥 꽃이 꽃 구경하러 갔다가 꽃이 예뻐서 찍고 하니까 이름을 잘 모르고요. 다음부터는 이름표를 꼭 해서 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으름나무에 맺혀 있습니다. 제가 으름나무 여러 해 동안 키운 아이 올해는 캐서 이렇게 분재에다 앉혔습니다. 그래서 수형이 예쁘기는 한데, 오늘 보니까 이쪽은 말라서 죽은 것 같은데, 뿌리가, 한 가지는 죽었네요. 이렇게 참 멋있는데, 그 아이가 죽고 저원 기둥 하나로 지금 지탱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주의 눈물이죠? 어느 분이 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500원짜리 하나 사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햇빛 보고 살면서 엄청 통통해지고 좀 많이 컸습니다. 노랑 설란이 가운데에 이렇게 빗물을 머금고 있는데, 예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네요. 제가 사진 찍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오늘의 히트작. 후쿠시아 또한 종이 이렇게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성당 갔다 와서 오후에 찍으면 이 후쿠시아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것 같네요. 그때 다시 올려드릴게요. 빗물을 머금고 있는 촉촉한 죽엽 석고. 아직도 이렇게 예쁨, 예쁨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수국이 한 종이 이렇게 피었다가, 이러한 색상으로 변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변하고요. 3단계죠? 근데 중앙에 이 아이 뭔가요? 이 아이 단풍 든, 벚나무, 낙엽이네요. 벌레가 갉아먹고 난 나머지가 거기 떨어져 있는 모습도 운치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또 피웠다가 이렇게 변하는 수국. 비비추의 꽃봉오리입니다. 노란 백합, 파라솔 버베나가 물을 흠뻑 머금고 있네요. 이쪽에는 이런 색상도 있고요. 우리 집에 무늬 둥글레 밭이에요. 무늬 둥글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리꽃도 침범하고 토종 당나리, 백합도 침범해서 올해는 당나리가 꽃을 피워주지 못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청강초롱이 이렇게 미운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이진 꽃봉오리 다 잘라주고 정리를 해주면 또 다른 개체수의 꽃들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따준 쪽, 꽃진 아이들 따준 쪽은 이렇게 꽃봉오리가 크고 있고, 따주지 않은 쪽은 아직 커주지 않고 있네요. 여기 제가 볼 때엔, 시각적으로 볼땐참 예쁜 초롱꽃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예쁘게 잠 옳지 됐어요. 예쁘게 담아줬습니다. 물방울이 초롱조롱 매달린 이 초롱꽃에 보시고 계십니다. 예쁘지 않은 저희 집 담장까지 보여지고 있네요. 이 아이 역시 먼저 핀 꽃들이 이렇게 미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따주면 새로운 꽃들이 올라옵니다. 해바라기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물을 흠뻑 먹었어요. 그래서 그닥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네요. 아직 피지 않은 얼굴 보여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백합들입니다.
종류가 다 다른 아이들. 또 이곳에 달리아는 얼굴을 하늘로 바라보지 않고 있어서 비를 맞았어도 상태가 예쁜 모습 그대로 있는데요. 기특해요. 또 여기도 다시 피우려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우리 블루베리 나무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따서 숙성시켜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우리 손녀딸 오면, 손주하고 오면 주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와서 먹고 남은 거 가지고 갔는데 영상통화 하면서 그빈 그릇을 보여주더라고요. 다 먹었다고. 할머니 다 먹었어요. 맛있자야. 그래. 이렇게 블루베리 두 화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양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삽목을 좀더 해볼까 해요. 이 나무가 새콤달콤하니 맛있거든요. 싱겁지 않고. 그래서 삽목을 좀더 해볼까 합니다. 거미줄이 보석들을 담고 있네요. 이 아이가 제 눈에 띄었어요. 다할리아 봉우리인데 물방울을 이렇게 달고 있네요. 저희 집 공작단풍이 이렇게 큽니다. 담장을 훌쩍 넘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버바스쿰이 비 맞고 이제 꽃이 많이 졌네요. 이 씨방 열린 거 보세요. 씨방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이 씨앗을 작년 같으면 다 제가 잘라서 버렸어요. 꽃이 지면 그러면 새순이 나와가지고 또 피거든요. 이벌좀 보세요. 몇 송이 달려있지 않는데도 벌들이 엄청 오고. 아, 이 꽃나무를, 이 버바스쿰을 꽃님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꽃나무라고 하네요. 이 아이들이 한번 심어 놓으면, 겨울도 잘 이겨내고요. 여기는 좀 늦게 피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꽃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 비를 맞아서 그다지 예쁜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고 있어요. 벌들은 그래도 다 벌어지지 않은 꽃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꿀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비 맞고 무거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자주색 초롱. 그래도 예쁩니다. 여기 다할리아 예쁘겠죠? 자, 해바라기 밑에 물방울까지 같이 있습니다. 중국 매미가 저 안에 또 있어요. 저렇게 붉은색을 입게 되면 이 아이들이 엄청 몸이 재빨라가지고 잡지도 못해요. 성충이 된 거예요. 저 정도면은. 이 포도나무 진을 다 빨아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도나무가 제가 몇년 키운 아이인데, 여기 큰 접시꽃나무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비온 후에 그림들 잘 보셨습니까? 이 옆집입니다. 옆집에 있는 담장에 있는 이 접시꽃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